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사는 지역, 직업, 나이가 다양해서 어디서 추가로 피해가 날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 이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자가 콜센터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영등포의 20층짜리 빌딩으로 출퇴근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의 대형 빌딩입니다. 14층부터 16층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하청업체들이 입주했는데 16층에 위치한 상담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무 당시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일하던 콜센터엔 7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콜센터를 폐쇄하고 건물 방역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 다 폐쇄했고요. 저희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에 지금 바로 아침에 이제 저희 또 외부인들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다 통제했고 방역은 오늘 다 했습니다. 다만 A씨가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근무 당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자 고객 상담 업무 수행사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현재 관련 사업장의 상담 직원 전원에 대해 원격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밀집해 근무하는 콜센터인데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형 건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콜센터 직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당시엔 건물에서 1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